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늦게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누익은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한 2년 전쯤에 저 출장을 한번 온 적이 있고요. 그때도 네. 뭐 바빠가지고 그냥 잠깐 있다가 왔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공부하셨기 때문에 미국 생활은 익숙하시죠? 저는 뭐 샌디에고에서 있어가지고요. 동부에는 거의 뭐 못 온. 그렇겠네요. 네, 지난번에 처음 왔었습니다. 원래 경제학자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또 PhD도 또 경제학만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 대학에서 또 경제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시고 네. 시민운동가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경제학자가 어떻게 정계 입문을 하셨나요? 아, 예. 네. 그 제가 그 경제학 교수를 하면서 네. 경실련에 들어가서 그 시민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경제에서 재벌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재벌과 한국 경제가 어떻게 그 잘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쪽에 많은 논문도 쓰고 활동도 했으니까 직접 국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이제 정계에 입문한 홍종학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키워드가 경제민주화였어요. 네네. 경제민주화 중에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이제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한국 경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재벌을 개혁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되고 또 대한민국을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여기 계시니까요. 교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초기를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1920년대 미국하고 대단히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한국과 같은 재벌이 점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JP모건이 지금은 굉장히 큰 이제 투자 은행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뭐 US 스틸이나 그다음에 은행도 가지고 있었고요. 철도회사 가지고 있었고 전력회사 가지고 있었고 그야말로 삼성보다 더 큰 그와 같은 재벌이었죠. 그걸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개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JP모건은 이제 금산분리에 의해서 그 은행도 소유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 조금 또 완화는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미국은 전성기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이제 크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방면에 그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른 기업들이 크는 것을 막는 이른바 이제 옛날에 공룡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공룡들이 다 잡아먹어서 이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공룡도 쓰러지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있었고요. 그것이 대공황으로 나타났고요. 네. 한국도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재벌은 재벌대로 이제 성장하고 대신에 이제 골목 상권을 침투한다거나 중소기업을 뭐 쥐어짠다거나 이런 것을 막게 되면 이렇게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한국의 그 외형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라고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은 그 기적의 나라죠. 네. 굉장히 그 이제 전쟁 이후에 거의 폐허해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사실 없고요. 또 민주주의도 이렇게 그 아주 정착을 그야말로 무혈혁명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을 네. 했습니다만은 정착한 나라가 세계사에 굉장히 드문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경제 성장에 걸맞지 않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재벌의 문제, 그다음에 네. 양극화의 문제. 네. 그래서 이제 복지는 제대로 쫓아오지 못해서 서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오늘도 제가 한국 신문을 보니까 미국은 이제 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네. 한국은 자살률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죽인다 뭐 이렇게 대비하는 기사가 난 걸 봤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서민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지금 경제 성장에 맞지 않는 내실이 갖춰지지 못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공영에 대해서 어떤 군소 업체를 다 이제 삼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리가 제대로 튼튼하지 못한 경제가 구조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이 좀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럼 재벌이 개혁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좀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단편적으로 어느 예를 하나 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성장을 할 때 그다음 개발연대라고 저희가 부르는 시기에 국가가 재벌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혜를 줬죠. 그러면 이제 재벌이 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 쓰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또 발전하고 그러면 또 고용이 늘어나고 네. 이게 선순환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의 그 선순환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제도적으로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특혜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도 낮춘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밝혀냈는데요. 1년에 약 한 5조 원 정도를 재벌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신라와 롯데라고 하는 두 기업에게 그런 특허를 줘서 이제 수천억 원의 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죠. 이게 네. 미국의 1920년대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재벌의 그런 선순환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그래서 네. 재벌이 잘 되면 이제 낙수물처럼 떨어져서 밑으로 온기가 퍼지는데 그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재벌한테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보수 쪽인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재벌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재벌에 대한 특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에 이제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사실상은 재벌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좀 정책을 변화를 가져오는 듯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뭔가 시작하는 타더니 용도삼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네.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 정책도 상당히 불안해져서 좀 문제가 많죠. 노동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걸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국에서 지금 일자리를 바꾸는 사람,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약 한 560만 명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용보험에 이제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한 200만 중에서 560만 명 정도가 그 정도 되니까 48%.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형편이 좋은 노동자들이거든요. 네네. 형편이 좋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거의 50% 가까이인 사람이 이게 직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고 또 다른 직장에 가고 이런 것은 사실 전 세계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굉장히 그 척박한 노동 환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매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을 더 유연화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560만 명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얼마나 더 그만두면 더 유연하겠다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세계 최고로 사실상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원래 그 약속했던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공약을 했던 게 일자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것을 해고를 굉장히 못하도록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책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의 이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기술 습득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여기 이 회사에 뭐 있어봐야 1년, 2년 있는데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 가지 내가 뭐 여기 기술 습득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력이 자꾸 그 숙련도가 자꾸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중국한테 완전히 먹힐 것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임금이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그동안은 그런 숙련도, 기술력 이런 걸 가지고 버텨왔는데 자꾸 한국 노동자의 이런 숙련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임금이 중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중국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질적인 삶은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마저도 지금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명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직장을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층이 이제 지금 젊은 층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젊은 층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큰 그렇죠. 재벌들이 막 커질 때니까 거기 취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요.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뭐 서울의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것 자체는 뭐 거의 이건 뭐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요. 특히 이 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히 냉소적으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취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 취업난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많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곳에서는 가려하지 않고 대기업으로만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이렇게 혁신형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런 혁신형 중소기업이 커질 수 없는 그런 풍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는 그 일들이 뭐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다수 상당수는 이제 단순 직업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전처럼 이제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돼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제도가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4년 있으면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아직도 그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뭐 미국에서 우리 교문들은 아주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은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특히 이제 7번 망해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한번 사업하다가 망하면 이제 애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빚에서 이제 헤어나오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옛날의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뭐 중소기업에 이렇게 혁신형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미약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상인들인 뭐 개업을 한 지 몇 년 만에 몇 퍼센트가 망한다라는 참 네. 전무후무한 그런 통계가 있어요. 네. 이것이 사람으로 말하면은 허리가 약한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좀 악순환이 됐는데요. 이렇게 직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부산 아빠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잡고 이번에 노동법 개혁은 꼭 막아달라. 네. 그 지금도 버티기가 어려운데 또 노동법을 더 바꾸면 정말 버티기가 어렵다. 그런데 선배들 나가신 분들을 보니까 나가서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전부 그야말로 통닭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그 자영업자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닭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재살 깎아먹기가 되고 그 누구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밖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하다가 또 망하고 그러면서 자꾸 복지 비용은 더 들어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홍정학 의원께서 서민 복지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좀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성장이 잘 안 되고 최근에는 지금 수출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 발전 사상 그 전무후무한 일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산서민층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서민층을 직접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사정이 다른 게 지금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 돈을 가지고 재벌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을 지원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를 늘리는 재벌 여기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아니면 중산층 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그러면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가 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과실은 전부 재벌에게 또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낙수효과가 아니라 그건 이제 저희 정세균 대표님께서 이름을 붙였는데 분수효과가 지금은 작동한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이제 복지를 자꾸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무상급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무상급식이 복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어려운 서민 가게에 뭐 아이가 둘이라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이제 그 아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10만 원만큼 거기는 뭐 거의 지금 뭐 소비 성향이 지금 100%입니다. 그 뭐 빚을 얻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비로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이면 소비가 한 70쯤 됩니다. 네, 네. 뭐 70, 75이 정도 되는데 한국은 지금 그게 50,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더 늘려야 되고 소비가 늘리기 위해서는 중산서민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당이 얘기하는 그 소득주도형 성장.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럼 국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중산서민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방법은 역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고 거기에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방송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홍중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정책, 재벌 정책이라든가 고용 정책이라든가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는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정책을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재벌들이 한국에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열심히 재벌개혁 운동을 합니다만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재벌들이 가장 큰 광고주이기 때문에 언론이 네. 이제 재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도 예전에는 재벌들에 대해서 상위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재벌들을 그때도 이제 지원을 했지만 재벌들을 하나의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 권력도 선거에 따라서 권력이 바뀌는데 가장 영속적인 권력은 재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재벌이 사실상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것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 있습니다. 정치 자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게 뭐 정치 자금뿐만 아니라 유형 무형의 지원들이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을 아무래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좀 재미난 얘기로 신혼 부부들한테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정말 봉착한다. 네. 그래서 재밌는 그 발상의 발언을 하나 하셨어요. 네, 네. 신혼 부부한테 집을 한 채씩 줘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의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일약 대통령 후보하고 같은 급이 됐는데 허경영 씨라고 네, 예전에 네,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 사실상은 제가 가장 생각했던 것은 심각성을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계속 그 재벌 중심 경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의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1.13이거든요. 조금 낮아서 지금 1.18쯤 왔는데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지금 뭐 많이 요즘 좋아져서 1.8, 1.9 이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1.13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정상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이 2.1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아이들 2.1명을 낳아야 이게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1.13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여기 투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분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율이다. 그럼 한국의 노동력이 상실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게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뭐 단순하게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결혼을 젊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키우기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내일 미룰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 사회적인 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뭐 이거 정치인을 모셔놓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만은 지금 집권 여당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분열인지 혼혈인지 과연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원인이 무엇이고 이 해법이 무엇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원인은 오래전서부터 이게 이제 그런 당내 갈등이 있어서 그게 좀 유지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가 지금 1920년대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 제가 봤더니 재밌는 게 미국 1920년대 미국 민주당도 지금 한국의 저희 당하고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굉장한 우연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정당은 재벌들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그 조직이 탄탄한 그리고 항시상시적으로 한 40%의 지지도는 유지하는 이것이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좀 보이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저희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득권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각계약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재산이 없다 보니까 뭐 튀쳐나가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현재 당에 있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당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이제 안 좋은데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 살아오다 네. 보니까 당에서도 약간 이렇게 관찰자적인 이런 네.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사회, 그러니까 우리 당내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시민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원한다면 그럼 지도자가 단합을 해야지. 그게 이를테면 이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가장 큰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서민들은 지금 굉장히 도탄에 빠져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따라서 야당이 대응 세력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걸 바라지 못한 그거를 네. 응하지 못한다면 네.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따라서
뭐 저는 아직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루어서 그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뭐 그 길밖에는 없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사에 사실상 저희 정치인들이 큰 죄를 짓는 거다. 저희는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뭐 봐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바람이죠. 이를테면 이제 네. 성장통으로서 네. 이 진통을 잘 극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뭐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누역에 오셨으니까 동포 사회 정책 이제는 재국민 선거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동포 사회와 본국 정부와 이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바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국에서 좀 또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것이 곧 해동포 사회 발전은 고국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말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코끼리 비스켓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동안 노력을 좀 해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국가의 커다란 자산인 거죠. 네. 근데 예전하고는 이게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국가가 이것을 자산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게 국가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재벌 경제 체제를 하나의 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서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금 뭐 거의 지금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동포들하고 긴밀하게 그냥 거의 그 유대 관계를 그렇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런 시각의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그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재벌 중심 경제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이런 해외에 있는 인적 자본을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포들이 만약에 여기서 뉴욕에서 좋은 기업들이 커다란 기업들이 육성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우리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항상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홍종학 의원께서는 내가 꿈꾸는 나라 거기 또 공동대표로도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한국의 경제학자로서 좀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좀 많이 내놓으시고요. 네. 정치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동포 사회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많은 지원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정책이 좀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대에 못 미쳐서 그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열심히 성원해 주시면 꼭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계에 좀 더 오래 계셔서 많은 저 정치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네. 쉽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문제라든가 또 사회복지 문제 또 재외동포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